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아침 안개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이 민명대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는 점과 중국의 민명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제 국가인 중국이 군사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선전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대만과의 긴장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상은 중국이 공개한 원본을 일본 JNN이 보도한 것입니다. 식별되는 대공포는 스위스 오리콘사의 35mm 대공포를 중국이 복제하여 생산한 95mm 쌍열 대공포입니다. 훈련 부대는 복건성 군구 예하 복건경비대 복주시 창산구 대공포병 중대입니다. 훈련 부대의 위치나 무기로 볼때 미국이나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외부 정보에 취약한 중국 내부의 위기감 조성과 중국식의 삐뚤어진 애국주의를 생각 없이 추종하는 수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내부 결속을 조장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훈련으로 판단됩니다. 최첨단 대공 미사일을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이 복주시에서 구형 35mm 대공포로 항공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민병의 개념은 중국 병역법 6조 38조에 산업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무장 조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력자이자 예비 역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민방위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병의 기원은 제1차 국공합작 시절 중국 공산당이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한 군중 무장 조직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민병의 숫자는 250만 명으로 주력인 홍군의 6배에 달했습니다. 1984년 5월 31일 민병과 예비역이 통합된 조직으로 발전을 합니다. 민병의 의무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 전쟁을 준비하고 방위작전에 참가, 정규군 인 현역 부대의 병력을 보충, 사회 질서를 수호하고 협조하고 재난 구조에 참가한다라고 중국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병의 대상은 18세부터 35세까지 병역 조건에 부합하는 남성 공민으로 소재지 인민정부의 병역 기관을 거쳐 민병 조직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면 반드시 민병 조직에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여성 시민권자와 만 35세 이상의 남성 시민권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은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기갑 민병과 보통 민병으로 구분되며, 기갑 민병은 제1류 예비역, 보통 민병은 제2 예비역으로 분류됩니다. 기갑 민병은 현역 근무를 마친 병사와 군사훈련과 선정을 거쳐 훈련에 참가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현역 미필자입니다. 편성은 농촌은 보통 행정촌 단위로 편성해서 중대 및 대대로 편성을 하고, 도시 및 기업체는 거리 단위로 대대 및 연대를 편성을 합니다. 특히 기간 민병 같은 경우에 분대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역의 훈련은 현역 부대와 예비역 부대, 민병대 조직에서 진행을 하고 다른 조직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편입된 예비역은 18세부터 24세까지 30일에서 40일 동안 군사훈련을 참가해야 하며, 이중 전문 기술병은 별도로 정해서 그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전시동원 같은 경우에 적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와 각급 군사기관은 평상시 반드시 전시 병사의 동원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중국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상 민병대입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해상 민병대는 표면상으로는 예비역으로 구성된 기간 민병이나 사실상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민병의 구체적인 전력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약 800만 명의 총 병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민해방군의 도태된 장비를 받아서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 민병대의 경우 무모한 폭력성으로 대한민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어민과 공권력의 잦은 충돌을 일으켜서
향후 이들 국가와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경과 해군은 중국 해상 민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 해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살상 무기인 저출력 레이저 무기를 구축함에 탑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